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바다. 300년 전 옛모습이 남아있는 오래된 길을 걷다 백가족의 김치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바람의 마을 신주에선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죠. 꽃감 개탕. 그러니까 꽃감? 네, 꽃감. 오늘 여행지는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 타이베이입니다. 이곳에 가면 아주 특별한 아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안녕. 안녕. 오. 뭔지 짐작하시죠? 화생방 훈련에 받는 듯한 그런 느낌. 타이완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야시장이죠. 세상 맛있는 음식이 다 모였습니다. 50년 전통의 굴전, 70년 역사의 동파육, 환상적인 맛입니다. Oh, Taiwan, I love it. 미식 천국에 사는 행복한 사람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 타이완이 이렇게 가깝습니다.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섬나라죠. 이번 여정은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입니다. 타이완 북쪽 분지에 자리하고 있는 타이베이. 명실상부한 타이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현대적인 모습과 오랜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죠. 눈에 띄는 화려한 대도시는 아니지만 소박하고 느긋한 매력으로 여행자의 발길을 붙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중국과 타이완에서 국부로 존경받는 순원의 기념관인데요. 타이베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와, 부지런도 하시지. 이른 새벽부터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분은 짧은 머리의 이 아주머니입니다. 부드럽고 절도 있는 몸짓에서 대단한 내공이 느껴지네요. 보고 있으니까 그냥 빠져들더라고요. 사부님은 혹시 어떤 계기로 이 운동을 아침마다 하시게 되었을까요? 这就是所谓的中风，就是因为这样子才开始不能动，这边不能动，然后我就到公园去找到这项运动，再开始练习，然后这就是我们的基本功。Beautiful，Yes，Yes。 像 breathe 가장 중요하고 기본 동작만 했는데도 진짜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잠깐 했는데도. 와, 강호의 고수들이 여기 다 모인 건가요? 고맙게도 카메라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해 주시네요.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로 분주한 타이베이의 아침. 이 골목에 유명한 아침 식사 전문 식당이 있답니다. 중국과 타이완에서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유타오라는 빵입니다.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 油条. 油条就是传统的我们的早餐，就是豆浆跟油条烧饼啊，这样。 以前台湾人、中国人一直传承下来的这样子非常好吃的一个早餐，这样子一个特色了。哎， 저도 아침을 안 먹어서 또장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谢谢，欢迎。이 식당은 원래 1950년대 인근 건설 노동자들의 아침 식당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사가 끝난 후에도 입에서 입으로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또우장이라는 달콤한 콩물입니다. 이 또우장과 유타오를 먹기 위해 가게 앞은 늘 문정성시를 이루죠. 70년이나 된 식당이다 보니 타이베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린 시절 추억의 맛, 고향의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他们两个是龙凤胎。我怀孕的时候肚子很大，就来这边喝豆浆。因为怀孕的时候胃口很挑，就只喜欢喝他们家的豆浆。他们家豆浆连蒋夫人都很说赞，就是蒋介石的夫人。 아이들에겐 엄마 뱃속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겠네요. 오우, 쎄쎄. 와. 와, 진짜 제 입맛에 딱이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비주얼도 우유나 두유, 정말 콩국 느낌. 또우장과 세트로 먹는 유타오. 금방 튀기는 거라 바삭바삭 고소합니다. 원래는 또우장에 찍어 먹는 거랍니다. 왜 그렇게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른 아침인데도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삼시세끼 사먹는 문화를 가진 타이완에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타이베이에는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지만 여긴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타이완의 호국 영령들을 모신 충렬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원 같은 곳이죠. 내부는 비공개라 들어갈 수 없지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의장대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의장대 행렬 끝에 웬 꼬마아이가 따라가네요. 의장대 사이로 꼬마 친구도 같이 합류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절도 있는 걸음걸이에 복장까지 완벽합니다.
지금 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애기의 보폭에 맞춰서 진짜 그 갤러리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렬사 정문에서 출발한 의장대가 본당에 도착하면 교대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순간에 맞춰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엄숙, 근엄, 진지. 바로 그 자체네요. 의장대가 들어가고 나면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쏟아집니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이제 끝났어. 아이는 주말에만 의장대 교대식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안녕. 안녕. 오, 오, 어떻게 한국말을 하네? 우리 친구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我喜欢这个东西。这个动作吗？ 我喜欢朝鲜。 이제 겨우 7살. 초등학교 1학년이랍니다. 이야, 지금 모자 벗으니까 얼굴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얘가. 와. 와. 아이는 언제부터 의장대 교대식을 따라 했을까요? 와. 네, 等一下, 와. 정. 3岁左右开始看那个 YouTube， 然后他就喜欢上这个那个一队的东西，所以我们会一直带他来像忠烈祠或者是国父纪念馆、中正纪念堂那边去看一队的表演，然后就从这样开始。 제가 보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아까 뒤에서 봤는데 신발이 많이 달갔더라고. 我们这个衣服就是我们有特别去找做衣服的师傅，然后特别的定做。 너무 귀엽고 대견하더라고요.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서 아이의 가족들과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제 입맛을 배려해서 주문한 음식이랍니다. 딱 봐도 매콤해 보이죠? 여긴 샤오롱바오와 군만두가 특히 맛있답니다. 아, 아, 쉐쉐. 와. 이 식당은 부부의 단골집이라고 하는데요. 오, 외식을 또 자주 하시나 보네요. 한국에서는 또 아직도 많은 또 어머니들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챙기고 식사를 많이 챙기는데. 그러고 보니 제 아내와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김치 많아. 우리 집에 김치 많아. 놀러 오세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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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如果你们要去台北车站那边有个宁夏的话，那边有很多东西可以吃，大家可以去试试看。对，可以去走走逛逛。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쉬운 순간이 오네요.